안녕하세요. 오늘은 코인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코인은 NMR 코인이라고 누머레이어 발음이 좀 부정확한데 이 코인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제가 NMR 코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이유는 NMR 코인이 우리가 익히 잘 알지 못하는 코인인데 이 코인이 지금 현재 3대 평가 코인을 평가하는 그 수치가 있거든요. 코인마켓캡, 우리가 알고 있는 코인마켓캡, 그 다음에 FC, AS, 스코어, 그 다음에 CRC에서 만든 코인평가 점수들이 있는데 이세 가지를 비교하다 보면 재미있는 사항들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게 코인마켓캡에서 1등에서 50위까지 아니면 1등에서 10등 안에 있는 코인들만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은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는 아니지만 그런 확률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기준으로 얘기할 때 코인마켓캡을 얘기를 하거든요. 코인마켓캡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한번 들어가 보죠. 코인마켓캡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 건지. 코인마켓캡에 있는 순위는 우리 일반적인 사용자들한테, 개미들한테 어떤 코인에 투자해야 될지 그런 지표를 그다음에 그 방향을 설정해주는 아주 큰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등이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2등이 이더리움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에 많이 투자하고 있는 거고, XRP가 3등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XRP 가격이 지금 떡락을 한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XRP를 홀딩할 수 있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코인마켓캡에서 랭킹 3위이기 때문에 설마 랭킹 3위인 코인이 나쁜 코인이 되지 않을 거라는 그런 믿음 때문이죠. 그 믿음을 주는 게 뭐죠? 코인마켓캡 여기죠. 아주 파워가 큽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우리들이 돈을 지불해서 코인을 살때 절대적인 지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전까지는 이거 하나밖에 없었지만 지금 이런 걸 평가하는 기관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전에는 여기 순위에 있는 들은 10등까지 최소한 50위 안에 들어가 있는 코인들에 대해서 투자할 수 있다라는 간단한 투자 지표를 투자 가이드를 우리가 알수 있었는데, 근데 재밌는 건 없어요. 그냥 여기 있는 숫자 랭킹대로 투자를 하면 되니까. 근데 새로운 암호화폐 코인에 대한 분석 기관들이 많아지면서 우리는 이걸 유추할 수 있는 게 생긴 거죠. 이때까지는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100등 안에 있는 코인들, 50등 안에 있는 코인들, 20등 안에 있는 코인들, 10등 안에 있는 코인들 얘들만 투자하면 됐는데, 그래서 이 코인 이게 절대였는데 이제 평가 기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코인마켓캡에 100등 안에 들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때까지 보지 우리가 탐색하지 못했고 찾지 못했던 코인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가감하게, 아, 이게 지금 코인마켓캡에서는 랭킹이 200위권 바뀌지만, 1000위권 바뀌지만, 다른 평가 기관에서는 다른 평가 지표를 통해서 평가했을 때, 이 코인이 코인마켓캡에서는, 투자를 하면 안 되는 코인이었지만, 다른 지표에서는 이건 투자해야 된다는 것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게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죠. 그래서 저도 지금 분석하면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미처 알지도 못했고 알고 싶지도 않았고 돈을 투자하고 싶지도 않았던 코인들 중에서 앞으로 이 코인이 우리한테 큰 수익이 줄 수도 있겠다라는 코인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코인들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할 거고, 오늘 소개할 거 누메레이어 NMR도 이런 부류에 속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3대 평가, 코인마켓캡, 그 다음에 FCAS, 그 다음에 CRC 이세 개를 통해서 한번 현재 누머레이어, NMR에 대해서 순위가 몇 위인지를 한번 알아보시죠. 먼저 코인마켓캡.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NMR은 193등입니다. 이 말인즉슨 누머레이어 NMR 이 코인은 투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조건 이건 투자하면 안 된다. 최소한
안전하게 투자하려면 20위권 안에 있는 코인마켓 기준으로 랭킹 20위권 안에 있는 코인을 투자해야 되는데, 이 기준으로 볼 때, 누구래요? NMR 코인은 절대 투자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의 돈을, 낭비하시면 안 돼요. 그런 말을 하고 싶다는 거죠.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자, 그 다음에 FCAS 기준으로 한번 알아보죠. 3번. 자, 여기는 S등급이 가장 우수한 등급이고, 그 다음에 A등급, B등급, C등급, F등급이면 투자하면 망합니다. 아시겠죠? 여기서는 누머 레이어가 몇 등이자 F등급이에요. 이건 투자하면 안 돼요. 자, 코인마켓캡에서 누머 레이어에 대해서 평가한 거 보면 랭킹 193등입니다.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분은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이 코인에 대해서는.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는 코인입니다. 그리고 FCAS 지표로도 누머레이어 이 코인은 F등급으로서 최하위 등급입니다. S등급이 1등급, A등급이 2등급, B등급이 3등급, C등급이 4등급이고 F등급이면 5등급인데 빨간색으로 나왔죠. 투자하면 안 돼요. C등급도 주황색, 이것도 주요를 요하는 거잖아요. 최소한 여기서 S등급, B등급, 아니 A등급까지 보수적으로 접근했을 때 그런 코인들에 대해서만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FCAS 지표로도 누머레이에 대해서 투자하시면 안 돼요. 자, 마지막 CRC에서는 이 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한번 알아보시죠. 4번. 자, 검색 누머레이요. 2등급을 줬어요. 2등급. 1등급이 뭐냐면 가장 상위 등급이에요. 제일 좋은 거죠. 1등급이. 근데 이게 2등급을 받았어. 2등급을.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얘기해 보면, 이게 지금 CRC는 웃긴 게 뭐냐면 다른 코인마켓캡이라든가 아니면 FCAS 스코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코인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CRC는 몇 개만 평가한다? 올리 25개 코인들만 평가를 합니다. 이 25개 코인을 어떻게 뽑아냈는지는 CRC에서 멤버들이 출연했겠죠. 그 코인들에 대해서 흥미로운 건. 자, 그래서 이제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이제 소팅을 한 거죠. 1등부터 쭉쭉 했는데 1등급이 비트코인이에요. 2등급 이더리움. 아시겠죠? 1등급 라이트코인, 2등급 이더리움 클래식. 모네로가 1등급이에요. 저는 누누이 말하지만 모네로는 어느 세 기관 모두 올등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게 모네로예요. 세 기관에서 FCAS, CRC, 그 다음에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보면 모네로는 가장 우수한 코인이에요. 그래서 모네로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네로가. 예. 이거 익명성 코인이고 우리 한국에서는 살 수 있는 데가 없겠죠. 업비트에 있었지만 다 퇴출당했죠. 왜냐? 익명성 코인이고, 익명성 코인이 퇴출당한 이유는 코인을 누가 들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세금 부과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다 퇴출당했죠. 예. 자, 그 다음에 대시 1등급이에요. 링크 코인이 2등급이고,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뭐요? 네이버하고 연관되어 있는 코인이죠. 그 다음에 GKC가 2등급이에요. 아시겠죠? 알고가 2등급이고, 다이는 1등급인데 이 다이는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할 가치가 없는 거죠. 스테이블 코인은 1달러에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재미를 주지 못하는 거고, 단지 이런 1등급 코인을 사야 되는 이유는 이게 이제 우리가 현금으로 바꿀 때 달러 대신에 다이 코인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런 것들. 호라이즌이 1등급이에요. 우리가 호라이즌 코인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코인마켓캡에서는 57등이지만 보수적 관점에서 이건 투자하면 안 되지만 FCAS라든가 아니면 CRC에서는 이 호라이즌 코인이 A등급 또는 여기서는 1등급 받는 아주 양질의 코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호라이즌, 그 다음에 모네로 이런 것들은 투자하셔도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GKC라든가 이게 익명성 코인이 엄청나게 기술이 좋다고, 그 다음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기관에서 많이 평가를 하고 있어요.
지켓이라든가, 이건 이제 세 개가 모두 양질의 코인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죠. 지켓이 같은 거. 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볼 누메리어예요. 이거. 자, 근데,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누메리어는 193등. 투자하면 절대로 안 되는 코인이에요. 그 다음에 FCAS 스코어에서 매긴 등급으로 F등급이요. 최하위 등급. 이거 손대면 안 돼요. 유일하게 CIC라는 기관에서는 이걸 2등급으로 봤어요. 다른 두 기관에서는 투자하면 안 된다고 판단한 이 코인을 왜 CIC에서는 2등급을 줬을까요? 그리고 CIC는 25개의 코인, 지금은 25개의 코인들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좋지 않다고 판단한 누머레이어를 CIC에서는 왜 25개 코인에 포함시켰고, 또한 그 25개 중에 2등급이라는 높은 점수를 줬는지 저는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누머레이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설명이 이걸로 끝나고 이제 코인 기본 분석부터 이제 들어가는 걸로 하죠. 네. 자, 개별 코인 해서 NMR 193등 코인마켓캡 기준, 그 다음에 FCAS 기준으로 F등급입니다. 자, 맥스 서플라이는 몇 개다? 1100만 개예요. 1100만 개 얼마 안 돼요. 그 다음에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게 220만 개 정도, 그 다음에 공급돼 있는 게 1000만 개예요. 1000만 개가 찍혔는데, 그러니까 1000만 개를 찍었는데 1000만 개가 공급되어 있고 아직 100만 개가 공급이 안, 아 1100만 개가 다 공급이 된 상태예요. 1100만 개가 다 공급이 됐는데 그중에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게몇 개다? 220만 개. 한22% 정도만. 20% 정도만 지금 유통되고 있어요. 이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건데, 거의 한 8, 90% 정도는 시장에서 유통되는데 얘는 20% 정도밖에 유통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상당히 궁금하고, 지금 현재 가격으로는 7,254원이에요. 기본적인 기본 분석은 이렇고, 상세 분석을 이제 알아보죠. 이거 NMR. NMR이 없어? 상세 분석이? 왜? NMR? 어디서 우리가 낸 거지? 죄송한데, 제가, 이런 모습 보여주면 안 되는데, 잠깐만 디버깅을 할게. 어디서 오류가 생겼는지 제가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이게 상세 분석이 안 되면 제가 분석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어디서 오류가 생겼는지만, 잠깐만 볼게요. 상세 분석.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어쩔 수가 없죠. 해볼게요. 다시 한번 상세 분석을. 디버그를 해야 되거든요. 얼마 걸리지 않을 거예요. 어느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을 건데, 그 부분만 예의처리를 해놓으면, 다른 것들은 잘 나오니까, 정보가 안 나와버리면 제가 설명을 못 하거든요. 아, 제가 어디서 오류가 생겼던 것 같은데. 자, 2번. 코인 상세 분석 들어가면, 코인 분석. 그거하고 NMR. 그래서 이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쇼메타 여기서부터 오류가 생겼던 것 같은데, 심볼 NMR 가져왔단 말이에요. 여기서 뭔가가 없겠죠. 태그즈. 이거를 여기서 뭔가가 없을 거예요. 값들이 없으니까. 조인.
URL 있고 URL즈 있고 나왔는데 아까는 왜 오류가 생겼던 거죠? 다시 해볼게요. 아, 오류가 왜 생겼는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제 스탑해서 2번 NMR 아 1번 눌러야 되는데 NMR 그래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잘못 입력을 했던 거죠. 1번 입력해야 되는데 보면 정보가 몇개 없어요. 보면 몇개 없는데 이 랭킹 순서를 좀 바꿔야 될것 같아요. 이게 이전부터 좀 생각했던 건데 순서를 좀 바꿔야 될것 같아요.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걸 계속 고쳐야 되는데 이런 걸 발견하는 게 보면 꼭 이럴 때 발견을 하거든요. 이거 할때 발견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이런 문제 생기면 바로바로 고쳐줘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도 또 같은 문제가 생겨고 또 그때도 또 내가 왜 이렇게 했지 또 고민하고 막 그래야 되니까 이걸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짜증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걸 다 프로그램으로 만들거든요. 그래야지만 제가 머릿속에 기억하지 않더라도 프로그램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항상 제가 원하는 포맷으로 결과들을 볼수 있기 때문에 자 쓸데없는 소리를 그만하고 자 누머레이어 NMR 코인 193등 코인랭크 코인마켓캡 기준 193등 지금 시장에서 돌고 있는 NMR 개수가 220만 개, 230만 개 정도. 그 다음에 토탈 소플리오가 1100만 개 정도 됩니다. 예. 가격은 7,258원이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7일 동안 한6% 정도 상승했고, 최근 2% 정도 하락했죠. 마켓캡은 뭐 얼마냐 하면 달러 아닌데, 163억 정도. 얼마 안 하죠? 자, 제가 지금 이걸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돈이 없다는 거죠. 돈이 없는데, 지금 사람들이 모르는 코인에 투자를 해서 혹시나 나중에 이게 좀 우리한테 큰 수익을 줄수 있지 않는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코인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떤 코인이 좋은지 이거 따져보는 거죠. 예. 그런 이유 때문에 내가 돈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자, 네임은 누머레이요. 심볼은 NMR이고 토큰이요. 토큰이 있고 코인이 있죠. 토큰이라는 것은 어느 플랫폼 안에 소속되어 있다는 거죠. 이더리움이든 아니면 뭐 어디든 플랫폼 코인 밑에 소속되어 있는 애라는 거죠. 어디에 소속되는지 모르겠는데 자 해시넷이 가장 확실하게 루약돼 있는 사이트죠. 먼저 여기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네요. 역시 아직도 없네요. 자, 다 찾아볼까요? 얘네가 해시넷도 암호화폐에 대해서 전문화된 있네요. NMR 미네랄 미네랄 토큰이라고 하나 미네랄 NMR 아니네 NMR인데 MNR 없네요. 네, 없어 아쉽네요.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러면 위키피디아에 있는지 한번 보시죠. 없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홈페이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홈페이지에서 한번 찾아봐야 되는 거죠. 이게 어떤 코인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먼저 홈페이지부터 차근차근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과학 토너먼트 뭔지 모르겠지만 데이터 사이언스 관련된 코인인 것 같아요. 뭔지는 모르겠네. 기계학습을 적용하여 주식시장을 예측한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거냐면 기계학습을 적용한 주식시장을 예측하는 어떤 기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이썬 및 R을 사용해서 하는 것 같고 여기서 헤지펀드의 자본을 통하여 네트워크에 가입하여서 뭔지 메인 페이지에는 뭐 재밌는 내용이 없고 이상한 내용들만 있어요. 예. 자 넘어가서 자, 원본을 보고 그 다음에
다큐멘트 한번 읽어보죠. 문서를 한번 읽어보죠. 여기에 이제 나와 있겠죠. 어떤 코인인지. 누머레이는 누머레이 헤지펀드를 지원하는 데이터 과학 토너먼트입니다. 토너먼트. 시계 메타 모델 비디오는 높은 수준으로 작동하여 방법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과학 토너먼트. 헤지펀드를 지원하는 펀드를 지원하는 데이터 과학 토너먼트입니다. 헤지펀드에서 쓸수 있는 어떤 암호화폐에 대한 뭐든지 간에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빅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것을 통찰력을 갖도록 데이터를 가공해서 보여주는 이런 식의 작업을 하는 거죠. 누머레이의 장기 비전은 분산된 자율 AI 에이전트 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 모든 돈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아우 씨. 자, 제가 이런 말씀하시면 좀 그렇겠지만 제가 정리를 합니다. 남들은 정리해서 발표를 하는데 저는 발표 중에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신뢰함을 무릅쓰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고. 메타 모델 비디오. 이것도 뭐, 지금 이걸 소개할 건 아니고, 대충 뭔지를 우리 알아보는 거니까, AI 에이전트 네트워크를 통해, 그러니까 이게 보면 최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는 누메라이라는 거잖아요. 이쪽 애가. 그래서 CRC에서는 여기를 2등급을 줬다는 것은, 여기에 기술력이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걸 사용자 그 헤지펀드한테 그 자료를 제공한다는 거잖아요. 대단하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영어로 그냥 되네. 한글로 바뀔 줄 알았는데. 그리고 누머레이의 장기 비전은 분산된 자율 AI 에이전트 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 모든 돈을 관리한다는 것이 전 세계 모든 돈을 벌어들인다라는 말이겠죠.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그래서 이 말만 듣고서는 들으면 상당히 기술 지향적인 회사인 것 같고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진짜. 데이터. 좋은 예측을 하려면 좋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빅데이터. 어떤 거에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공해서 양질의 어떤 직관적인, 판단을 할수 있는 데이터로 내놔야 되는 거죠. 그 최고 경영자들이 그 데이터를 보고, 어떤 게 좋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암호화폐에 대해서 어떤 코인이 좋고 어떤 코인이 나쁜지를 비교하는 거. 그리고, 남들이 보지 못한 코인을 찾아내서 그 코인에 투자를 해서, 물론 망할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남들이 모르는 걸 먼저 선점해서 먼저 투자해서 큰 돈을 벌수 있는 이런 것들. 아, 좋은 거죠. 그러나 생산 등급 재무 데이터는 찾기 쉽지 않다. 그러니까 양질의 데이터를 기업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찾기는 쉽지 않아요. 맞아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헤지펀드는 수백만 명이 데이터를 구매하고 관리하므로 비밀을 유지합니다. 이 비밀이 유지된 데이터를 어떻게 가져올 거예요? 못 가져온다는 거죠. 그럼 얘들은 어떻게 가져올 거예요? 그럼 이 데이터를? 누메라이는 생산 등급 재무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한다. 무료로 제공한다고? 그럼 너희들은 이 데이터를 어디서 받는 건데? 당신들은 이 데이터를 어디서 받는 건데? 기본 구조를 유지하면서 실제 자산과 기능을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데이터가 난독화되어 있어. 난독화되어 있다는 것은, 암호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우리가 읽을 수 없는 어떤 문자들로 치환돼서 읽을 수 없도록. 그리고, 이걸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이 난독화된 걸풀수 있는 비밀키, 개인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볼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근데 내가 이야기 힘든 건, 이 사람들은 그 양질의 데이터를 어디서 가져왔다는 거냐. 귀하의 임무는 표본을 벗어난 예측을 하기 위해 모델을 훈련시키는, 여기서 이제 없어요.
데이터를 어디서 가져온다는 말은 없는데, 근데 CRC에서 2등급을 준거 보면 얘들이 그런가? 아니 마스터 플랜 한번 읽어보죠. 이거 뭐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또 이거 사인 이걸 하게 돼 있구나. 마스터 플랜? 한번 읽어보죠. 이게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 마스터 플랜. 한글로 해서 뉴머리에는 2015년 12월에 출시되었을 때 모든 것이 검은색이고 캐그린가 모르겠는데 데이터가 경쟁처럼 보이는 한 페이지 웹사이트였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세상의 다른 헤지펀드처럼 보이기를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큰 산만 보였다. 누머리의 핵심 아이디어는 모든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고. 그럼 어떻게 수익을 발견하는 거지? 누구나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훈련시키고 예측을 헤지펀드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아, 그러니까 이거요. 데이터를 회사한테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회사한테만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헤지펀드한테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어떤 큰 회사들한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지원하고 그리고 그 데이터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그 데이터에서 어떤 시각을 바라봐서 그 데이터에서 그 시각으로 어떤 정보를 가져와서 남들보다 빨리 직관적인 어떤 걸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 개인마다 틀리고 회사마다 틀리니까. 그래서 누구나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찾아내서 그걸 누구한테 헤지펀드한테 팔아먹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괜찮네요. 그러니까 나도 이걸 얻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괜찮은데? 그럼 나도 한번 얻어서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다는 거죠? 얘는 왜 한글로 나오는 거지? 우리는 이미 데이터에 대한 자체 내부 기계 학습 모델을 가지고 있다. 이건 프로그래머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래머가 코딩을 통해서 그 수많은 데이터 중에서 그걸 이제 체계화시켜서 어떤 직관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그걸 가공하겠죠. 그 데이터들을. 엄청난 데이터들만 있으면 그걸 통해서 직관적인 방법을 찾아내지 못해요. 지금 우리가 노멀 AI를 찾아냈던 방법은 수많은 평가 기관 중에서 저는 그 중에서 이걸 하나 찾아낸 거죠. 네. 그런 방법 하는 거죠. 그게 기계학습 모델이라는 거예요. 찾아내는 거. 그 많은 데이터 중에서 이 데이터를 보면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는데 이 중에서 내가 내 시각으로 쳐다봤을 때 그 데이터에서 어떤 양질의 정보를 찾아내는 거죠.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제공했을 때 그 사람은 그 정보를 가지고 남들이 보지 못한 정보를 가지고 더 빠르게 예측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사람들한테 이롭게 하든지 아니면 자기의 돈, 자기의 주머니를 불리든지 이런 식으로 돈을 쓰겠죠. 그 데이터를. 데이터 과학자에게 비트코인을 지불하기로 결정했을 때 비트코인 가격은 400달러였다. 비트코인으로 사람들에게 돈을 지불한다는 생각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었다. 이걸 이더리움에서 자체 암호화폐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을 때 이더리움 가격은 300불이었다. 현재 4달러였다는 거죠. 우리의 많은 사용자와 투자자는 이더리움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으며 근데 그때 투자했던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냥 자기 생각대로 아무 이유 없이 투자했을까요? 헤지펀드들 아니면 많은 회사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나름대로 분석을 했고 그 분석을 토대로 이더리움에 투자했겠죠. 그때 단지 4달러밖에 안 했던 그거에 투자할 수 있는 자신감 그건 어디서 발견된 거죠? 남들이 보지 못한 그 데이터에서 자기만의 시각으로 그 데이터에서 어떤 정보를 뽑아내서 얘가 앞으로 잘 나가겠다는 것을 결론을 도출하는 거죠.
이게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고 이걸 분석하라는 거죠.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암호 해독을 원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우리의 3만 원 중 일부는 이미 엄청난 성공을 거뒀으며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발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혀 산만하지 않다. 저도 지금 하는 게 뭐냐? 저도 파이썬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잖아요. 제가 이걸 만든 이유는 뭐예요? 이거요. 저도 얘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든 좋은 코인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 코인을 쌀 때, 남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싸겠죠. 그때 투자를 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남들이 투자했을 때는 팔고 나오는 그런 직간접을 얻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빠른 투자 타임을 가지기 위해서 저는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지금 만들고 있죠. 물론 저는 직장인이고 그렇다 보니까 만들다가도 힘들어서 그냥 안 만들 때도 많은데, 그래도 언젠가는 큰 시간을 두고 언젠가는 만들게 되겠죠. 제가 원했던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저한테는 누메레이가 이때까지 알지 못했는데, 얘는 나한테 지금 기쁨을 주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분석을 하고 싶어도 분석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데이터가 없어요. 나한테 데이터를 준 사람이 없어요. 데이터를 저는 찾기 위해서 막 찾아다니는데, 내가 그 데이터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은 내가 일정량의 돈을 지불해야지만 그 데이터를 저한테 기간별로 준다고 했어요. 그런 어려움들, 데이터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데이터에서 양질의 정보를 뽑아내는 이 작업들, 이게 힘들었기 때문에 제가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 마음에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가지고 있는 거죠. 아직도. 그래서 계속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있고 만들고 있고, 그렇지만 데이터도 없고 시간도 없고, 그렇게 해서 참 어려움이 많은데, 얘를 보니까 아직 얘는 지금 문서잖아요. 문서하고 실제로 썼을 때, 그것 실제로 사용했을 때그 괴리감 많이 차이점이 있을 수 있는데, 우선 문서상으로는 내가 원하는 애야. 나한테 데이터를 공짜로 준다고 하잖아. 그리고 네가 그 공짜로 받은 데이터를 네가 너만의 시각으로, 너만의 기술을 통해서 거기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어떤 걸 찾아내라. 그 찾아내서 남들이 모르는 해안, 미래에 대한 예측을 가지고 옛날에 비트코인을 남들이 관심 가지지 못했을 때 샀던 것처럼, 샀던 사람들처럼 이더리움이 엄청나게 싸게 나왔을 때, 남들이 관심을 가지지 못했을 때 투자했던 것처럼 그런 직관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한테 도움을 준다고 하니 괜찮은 것 같아요. 지능 독점, 마스터 플랜이 지능을 독점, 독점 데이터, 돈을 독점하고 독점을 분산시킨다. 지능을 독점. 이건 뭐냐면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 이두 개를 통해서 뭐 한다? 돈을 독점. 저도 지금 돈을 벌고 싶어요. 이두 가지가 있다면. 얘를 누가 준다? 누메라이가 준다고 하잖아요. 예. 그리고 독점을 분산시키다. 뭐 남하고 나누고 싶다는 거겠죠. 괜찮은 마인드 같아요. 로드맵 보면 17년 Q2. 이미 지난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암호 해독을 만든 이유는 마스터 플랜의 첫 부분과 직접 연결되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리의 데이터 과학자 커뮤니티를 성장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제공하는 지능의 질을 향상시킨다. 데이터 과학자 커뮤니티라는 것은 최소한 파이썬 프로그램을 할수 있는 사람, R 프로그램을 할수 있는 사람, 이런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래머들한테 유리하겠죠. 물론 저 같은 사람들. 근데 프로그램만 잘한다 해서 양질의 그 수많은 데이터 중에서 그걸 양질의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는 해안이 있느냐?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파트에서도 이런 게 있어요. 데이터 사이언스에 관련된 자격증이 있고, 그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상당히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많은 양의 공부가 필요하고 많은 지식이 있어야 돼요. 예. 물론 수학적인 지식도 필요하고. 그렇지만 그 수학적인 지식이 우리가 알고 있는 수능에서 우리가 직접 뭘 푼다든가 이런 지식이 아니라 어떤 개념에 대한 이해죠. 그리고 그걸 코딩화 시킬 수 있는 코딩적인 지식을 좀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을 때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우리가 특별한 직업군이 있죠. 데이터 사이언스. 이 사람들은 이것들을 전문적으로 수학적인 거, 이런 것들, 기본적인 데이터를 분석하기에 필요한 학문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걸
사람이 공책에다 풀면 어느 세월에 그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겠어요? 그걸 컴퓨터를 통해서 그 많은 데이터를 자기만의 기술을 통해서 분석할 건데, 그때 필요한 게 언어죠. 어떤 언어?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언어가 따로 있거든요. 그런 애를 통해서 분석을 하면 쉽게 엄청난 데이터에서 쉽게 그걸 분류시킬 수 있고,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보지 못한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아주 빠른 시간 안에. 그래서 컴퓨터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들이 적응하는 지능의 질을 향상시킨다. 얘들이 데이터 사이언스가 잘만 데이터를 가공해서 예측할 수 있다면 아주 좋은 거죠. 독점 정보화는 모든 재능 있는 데이터 과학자들이 한 곳에서 여러 헤지 펀드에 걸쳐 제로섬 게임에서 작업을 복제하는 대신 하나의 헤지 펀드에서 함께 작업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해하기 힘들죠? 하나의 헤지 펀드에서 함께 작업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 헤지 펀드에서 일하는 게 아니고 독점적인 헤지 펀드, 하나의 헤지 펀드에서 그 헤지 펀드에서 하나 작업하도록 한다는 거죠. 대규모 데이터 과학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것 외에도 지능을 독점한다는 것은 지능이 고품질임을 의미한다. 아, 지능 독점이란 것이 지능이 고품질임을 의미한다. 우리는 데이터 과학자들이 헤지펀드의 거래 전략에 직접 유행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예측이 필요로 한다. 저는 아직도 의문이 생겨요. 그러면 어떤 헤지펀드에 어떤 데이터를 나한테 적용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보고 싶은데 아직 그에 대한 정보는 없어요. 계속 읽어볼게요. 누메라이. 누메라이가 사용되는 방식으로 인해 지능을 향상시킨다. 실제로 통화가 아니다. 누메라이 스테이킹 토너먼트에 액세스할 수 있는 토큰이다. 누메라이는 스테이킹 토너먼트에 액세스할 수 있는 토큰이다. 하여튼 NMR 이 코인을 통해서 뭘 하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걸 사서 이제 네가 데이터를 마음대로 억세스할 수 있다는 건지, 아니면 데이터를 억세스할 때마다 네가 가지고 있는 NMR을 차감시킬 것인지, 이런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가 양질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걸 제공했을 때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나한테 다시 NMR 토큰을 나한테 줄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 명확하지가 않아요. 스테이킹 토너먼트에서 데이터 과학자들은 누메라이의 예측에 자신의 모델이 실제 데이터에서 잘 수행될 것이라는 확신을 표현하기 위해 예측에 참여한다. 모델의 성능이 좋으면 더 많은 돈을 벌수 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제공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예측을 해서 제공하면 내가 돈을 벌수 있다는 거고, 그 돈은 뭐 NMR로 주겠죠. 모델의 성능이 좋지 않으면 뭐내 누메라는 파괴되겠지. 들어가겠죠. 제가 예측했을 때이 데이터를 공짜로 받는 게 아니고 NMR 통해서 좀 산다는 개념? 이더러 지불. 아까 이게 코인이 아니라 토큰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디에 속해 있다? 이더리움에 속해 있다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ERC20 토큰이겠죠? 누메라이. 자,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항상. 이 ERC20 토큰. ERC20 이걸 보고 싶, 이더스캔을 보고 싶은 거죠.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알고 싶은 거죠. ERC20 토큰 맞네요. 뉴메리아. 그래서 ERC20 토큰이죠. ERC20이면 무조건 뭐다? 이더리움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ERC20에 소속되어 있는 토큰이 있다. 누메라이는 스테이킹을 통해 돈을 벌기 위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스테이킹을 해야 되는군요. 통해 돈을 벌기 위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 누메라이 보상의 가치를 포함하여 누메라이는 수백만 달러를 지불했으며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이 지불되는 데이터 과학 토너먼트이다. 아, 괜찮네요. 저는 투자하고 싶어요. 이것만 읽으면. 근데 저는 실제로 이걸 한번 써볼 거예요. 써본 다음에 실제로 이게 투자해야 되는지는 나중에 판단해도 되겠죠. 그렇지만 누메라는 좀 사야 될것 같은 생각. 조금이라도. 이 재정적 인센티브는 큰 성장으로 이어졌다. 지난 3개월 동안 누메라이의 데이터 과학자 수는 두 배로 증가했으며, 저도 데이터 과학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데이터 사이언스, 사이언티스트. 저도 이게
들어가서 얘들이 제공하는 데이터를 통해서 양질의 남들이 보지 못하는 어떤 직관적인 예시력을 제공하고 싶어요. 참여도는 두 배로 증가했으며 슬랙 채널은 두 배로 증가했다. 슬랙은 뭐 우리가 그거 하는 거니까, 통신하는 거니까. 누메라이의 데이터 과학자들은 최근에 100만 번째 예측 세트를 업로드했다. 오, 이는 400억 건의 예측과 같다. 누메라이에서 3만 명의 데이터 과학자가 있다. 그것은 세계의 다른 헤지펀드보다 100배 더 많으며 아직 2년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누메라이는 스테이킹의 놀라운 성공으로 인해 스테이킹 토너먼트의 지불금은 주당 300달러, 3000달러? 주당 6000달러로 두 배가 되었다. 실제로 이건 한번 토너먼트에 참여를 해서 내가 데이터를 넣어서 참여할 때 확실히 알게 될것 같아요. 이 숫자는 이제 누메라이를 추수했을 때보다 6배 더 높다. 더 많은 스테이킹을 강조하기 위해 누메라이에서 USD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스테이킹 경쟁에 들어가는 것이다. 1번 토너먼트에서 우리는 누메라이 지불금을 주당 150NMR, 맞죠? 그래서 2000NMR로 증가시키고 있다. 그러면 7000원이 아까 얼마였지? 얘가 금액이? 7000원이죠. 7이 14. 14, 1, 10, 100, 1000만. 7000원. 7만원. 70만원. 700만원? 계산기. 머리가 나쁘니까. 머리가 나쁜 건지 계산하기 싫은 건지 모르겠지만, 7,000원? 거기 2,000. 1,400만 원. 와, 이거 진짜 어마한데? 1,400만 원인데? 이것은 새로운 사용자에게 스테이킹 토너먼트에서 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한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변경은 20%의 지불금 증가를 나타낸다. 토너먼트에서 경쟁하는 모든 사람이 누메라이를 획득할 수 있지만, 이제는 새로운 방식으로도 획득할 수 있다. 누메라이가 아시겠지만 1100만 개예요. 그리고 더 이상 찍지 못해요. 무슨 말이냐면 맥스 서플라이가 1100만 개로 정해졌어요. 이제 더 이상 안 늘어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것들은 이게 없어요. 맥스예요. 뭐냐면 1년에 한 5%씩 계속 찍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 찍어낸 걸 가지고 그 커뮤니티를 살리는 어떤 윤활유 같은 금액을 제공하는 거죠. 근데 얘는 1100만 개 이걸로 끝난 거예요. 그럼 얘를 어디서 살수 있는지도 지금 궁금한데 한번 코인마켓캡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여기서는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가 있거든요. 어디서 살수 있는지. NMR 코인. 그래서 한번 알아보죠. 어디 있지? 여기 있다. NMR. 자, 거래소. 마켓, 페어. 아, 업비트 있는데? 업비트 있네? 아, 근데? 업비트 있구나. 업비트 있었구나. 업비트에 너가 있었구나. NMR 이러면 고민할 거 없잖아. 근데 지금은 거래가 안 되고 있지만 업비트 NMR 들어가 보죠. 있었구나. 내가 몰랐었구나. NMR 근데 입출금이 지금 막혀져 있는 상태겠죠. 업비트는 가두리 상태. 아, 진짜 거래소가 진짜 NMR 찾아보죠. NMR 누메레르 있었구나. BTC 있었구나. 너 있었는데 내가 못 찾았었구나. 6597원.
상당히 금액이 예쁘구나. 한번 예쁘 있네. 눈매 한번 내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가 살수 있는지. 저는 안 보이시겠지만 제 핸드폰이 있거든요. 한번 제가 구매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어피트 들어갔거든요. 어피트 들어가서 제가 구매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현금이 그래도 한 몇십만 원 정도 있을 건데 NMR을 한번 찾아보고 한번 구매를 한번 해볼게요. NMR. 제가 이걸 찾아냈으니까 저도 한번 사보는 거죠. 아주 적은 금액으로. 6106? 610. 얼마야, 그러면? 한 얼마? 한 30만, 20만 원어치 사봐요. 20만 원어치. 20만 원어치가 사면 20개 정도 살수 있나? 맞나? 수량 20개 정도? 그래도 한 30개 정도 사보고, 30개 정도? 30개 정도 사보죠, 30개 정도? 답답하시죠? 보이지도 않는데, 저 혼자 뭐. 아, 저는, 제가 이제 한 거니까 한번 30개 정도만 한번 사볼게요. 재미삼아. 물론, 이게, 거래한 사람 없어요, 보면. 전일 대비 뭐, 9%, 10% 정도 지금 떨어졌거든요, 지금? 이거 산다는 건 진짜,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모르는 코인이니까, 관심도 없는 거죠, 사람들이. 지금, 얼마인지도 모르겠어, 지금. 너무 작아서, 데이터. 차트를 보면, 어우씨, 겁난데? 이거 사기도? 6,597원. 근데, 지금 현재 6,597원인데, 해외에서는 지금 얼마냐면, 해외에서는 7,200원이거든요. 와, 우리하고 차이 많이 나는구나. 차이가 많이 나. 단순 7,000원인데, 한번 볼게요. 아, 저도 이런 코인이 뭐, 손대는 게뭐 쉽지만 않아요. 저도. 겁도 많이 나고, 이게 잘 될까. 적은 돈이지만. NMR? 다시 한번 해보죠. NMR? 업비트? 가격이 얼마인지. 이게 들어가 있고, 지금, 이 보시면 알겠지만, BTC? 있죠? 이게 이득이겠죠? 마켓캡? 좀 이걸 봐야 돼. 왜냐면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이 그래프를 봐야 되거든요. 이 그래프를 봐야지. 지금 얘가 지금, 최저점이지, 고점이지. 알아야 되니까. 프라이스? 지금 가격이 이거고. 이더리움. 뭐지, 이게 이더구나. 이더고 프라이스지 현재 가격이 마켓캡 없애버리고 프라이스 없애버리고 다 없앴어요. 그냥 프라이스 현재 가격 하고 이더리움만 보면 뭐 이더리움하고 그렇게 동기가 돼 있는 건 아니지만.
한번 관심을 갖기 위해서 한번 몇 개만 사죠, 뭐. 근데 지금 가격은 사면 안 되고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좀더 낮은 가격으로 사도 되겠죠? 좀더 낮은 가격으로 0.0005, 0.0005로 한번 사보죠. 재미삼아. 적은 금액으로. 0.0005? 한번 사보죠. 지금 가격이 아니라 0.0005 5로 매수를 한번 걸어보죠. 지금 매수가 걸렸어요. 매수가 걸린 거 보니까 지금 되는 건데, 지금 뭐 가격은 형편없고, 전일 대비 10% 떨어졌고, 그다음에 뭐 거래량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르니까 이거 거래할 이유도 없는 거고 재미가 없다는 거죠. 투자를 하더라도 이건 뭐 재밌을까 좋을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보면 알겠지만 6달러 되고 한 7천원 넘다는 거죠. 마켓캡이 이렇게 되고 뭐 이런 거볼 필요 없고 이제 계속 한번 읽어보죠. 토너모트에서 경쟁하면서 모든 사람이 뉴모레를 획득할 수 있지만 이제는 새로운 방식으로도 획득을 할수 있다. 우리는 뉴모레의 오픈소스의 핵심 부분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커뮤니티는 이제 코드베이스의 귀함으로써 뉴모레의 바운티를 얻을 수 있다. 아, 코드베이스에서 코드를 만들어주면 뉴메리아를 바운티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누메리아는 누메리아를 분산시키는 마스터 플랜의 사부 시작이다. 현재 주식이 블록체인에서 거래되지 않고 주요 중개인이 블록체인 자산에 대해 레버리지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헤지펀드를 분산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앞으로 이것은 아마도 변경될 것이며 더 많은 누메리아가 분산되어 누메리아 토큰에 연결될 수 있다. 누메리아는 케글 스타일의 데이터 과학 경쟁으로 시작했지만 이것이 결코 최종 목표는 아니다. 뉴메리아는 데이터 과학자의 예측을 모델을 구축한 알고리즘에 액세스하지 않고도 헤지펀드에 살고 있어야 한다. 어려운 개념이네요. 이를 위해서는 완전히 뉴메리아는 데이터 과학자의 예측을 알고리즘에 액세스하지 않고도 헤지펀드에 살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 과학자들이 현재에도 미래에도 계속 양질의 데이터를 뽑아내는 어떤 알고리즘을 개발할 건데 그때마다 이걸 반영하는 이런 작업을 하면 너무 실시간으로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는 거겠죠. 새로 만든 아주 양질의 기술들을 별 어려움 없이 적용할 수 있어서 실시간으로 그거 분석이 가능하다는 그런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는 그런 식으로 구축하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를 위해서는 완전히 새로운 데이터 과학 토너먼트 디자인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뭐 그렇겠죠. 플랫폼을 아주 잘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미래에 만들 것들을 지금 현재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바로 실시간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우리는 크립토커런시를 사용하여 지불을 자동화해야 했고 누머레이는 사람들을 위한 웹사이트가 아니라 AI를 위한 API가 되었다. 누머레이의 목표는 모든 인공지능이 경제의 자본을 통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API. API는 데이터 세트를 AI에 전달하여 학습하고 AI는 예측을 누메리아에 다시 제출한다. 그리고 AI는 그들이 사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화폐인 크립토커런시로 지불받는 것이다. API는 이더리움의 누메리 스마트 계약과 상호작용하므로 사람들은 누메리아를 기반으로 응용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데이터 과학자는 누메리아에서 새 데이터를 자동으로
다운로드하고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훈련시키고 예측 세트에 대해 누메리아를 말하고 뭐 누메리아한테 제공을 하고 데이터 과학자에게 더 많은 돈과 NMR을 지속적으로 벌어야. 그러니까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이 새로운 걸 예측 모델을 제공하면 그에 따라서 누메리아를 받을 수 있다는 거라는 거겠죠. 데이터 과학자 중한 명이 API가 출시된 후 며칠 내에 이와 같은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했다 해도 놀라지 않는다. 오씨, 마음에 들어. 근데 아직 인기가 없다는 거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기적으로 일치성, 독창성, 일관성 및 강력한 라이브 로그로스를 달성하는 데이터 각자는 명성이 커짐에 따라 보너스를 얻을 수 있다. 데이터 각자 네트워크가 구축한 새로운 종류의 헤지펀드. 저도 여기에 가입을 해야 될것 같고 한번 만들어 보고 지속적으로 한번 리포트를 하도록 하죠. 재밌을 것 같은데. 우리는 몇달 동안 도움할 페이지에 그 진술을 해왔다. 여전히 누메라이에서 평판 시스템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평판이 중요한 거죠. 데이터 사이언스가 어떤 데이터를 제출했을 때그 사람 평판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걸 사고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걸 살지, 그 다음에 그걸 신용할 수 있을지를 판단할 수 있으니까. 여전히 누메라이에서 평판 시스템을 구현할 생각이 있다. 우리의 데이터 과학자들은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훌륭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 뭐 자기 자화자찬이니까 넘어가고, 누메라이를 이더리움 스마트 접점으로 보내고 거의 무료로 계산 능력을 얻을 수 있다. 계산 능력을 얻는다는 것은 CPU를 얻는다는 거고, CPU를 얻는 방법은 내 컴퓨터에 있는 CPU를 사용하고 있는 건데, 얘는 그러지 않고 지금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자원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머신러닝에 필요한 모든 소프트웨어와 예측을 자동으로 누메라이에 전송해야 하는 누메라이 API에 대한 모든 연결이 포함된 AWS AMI를 만드는 것이 아이디어이다. 아마존 웹스토어인가? 아마존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버들이죠. AM. 컴퓨터를 사용하면 개별 토너먼트 아이디어가 사라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AWS 같은 CPU들을 구입을 해서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의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겠네요. 그래서 누메라는 언제든지 새로운 예측을 위해 연결된 AI를 핑할 수 있다. 실시간으로 하겠다는 거, 실시간으로. 이보다 더 미래의 버전은 고렘과 같은 분산 컴퓨팅 리소스를 사용한다. 분산 컴퓨팅 리소스 사용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 같은 컴퓨터가 내 컴퓨터 사용하는 게 아니고 어디서? AWS 같은 이미 마련되어 있는 대규모 엄청난 성능을 가진 컴퓨터에 접속할 수 있고 이걸 통해서 그게 CPU라든가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공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근데 그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언어 중에 파이썬도 있고 R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고렘을 쓰겠다는 거고 고렘은 제가 알기로는 이건 구글에서 만든 언어라고 알고 있거든요. 여기서 찾아보는 거죠. 구글에서 만들었는지. 아마 맞을 거예요. 구글. 고래. 자, 한국어에서 보면 아 골렘. 다시 고렘을 쓴다는? 아 고렘 있네. 고렘. 얘도 암호화폐네. 아 얘하고 연결되는구나. 얘가 고렘하고 연결되는구나. 아주 중요한 거지 얘들은. 고랭과 연결. 야, 중요한 거죠. 그럼 뭐, 코인마켓캡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는 거죠. 아, 여기 있네. 고랭.
고렘이 있네요. 고렘. GNT 토큰. 이하고 연결된다는 거네요. GNT하고. 랭킹 96기. 얘가 좀 낮네요. 96기고. 얘하고 연결되는 거네. 더 미래 버전은, 더 미래 버전. 분산 컴퓨터는 리소스 사용할 수 있다. 아, 얘를 통해서 할수 있다는 거죠. 고렘을 통해서. 구글하고 연결된 게 아니고, 그냥 고렘이라는, 그 토큰이 있네요. 아, 이걸 몰랐어요. 예. 컴퓨터는 머신러닝 모델 개선, 뭐 이런 게 있고, 뭐 읽었고, 이제 이 부분을 읽었고, 이건 이제 어떻게 이제 하는 건지 하는 거죠. 어떻게 하는 방법이냐면, 이 데이터 사이언스 과학자들이 데이터를 어떻게 얻고, 여기서 얻는 거죠. 데이터를 여기서 얻고, 모델링 하는 거고,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 만들겠죠. 우리 같이 데이터 사이언스들이 이제 파이썬을 통해서 어떤지, 이건 파이썬으로 된 거죠. 이 파이썬을 통해서 이제 하겠죠. 모델을 만들어서, 이 모델을 만든 게 뭐예요? 엄청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뭔가를 예측할 수 있는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만드는 거죠. 이렇게 제출문. 그래서 주말마다 새로운 것이 공개되고 새로운 라운드가 시작된다. 라운드가 시작되는 것은 뭔가 경쟁적으로 뭘 하겠다는 거죠. 라운드에 참여하려면 모델을 통해 새로운 것을 실행하고 예측을 누멜에 제출한다. 제출해야 된다는 거죠. 제출 파일은 다음과 같다. 열에서 하나와 일치해야 정확하다. 점수는 0과 1 사이에 임의수가 될수 있다. 이 점수를 받는 거죠. 다음 라운드가 시작되기 전에 언제든지 제출물을 업로드할 수 있다. 업로드하고, 그러나 이전에 제출한 내용만 정시에 고려된다. 늦은 제출은 점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판매 대금이나 보너스를 받을 수 없다. 누메라를 받을 수 없다. 나는 지금 이거 사면 안 되고,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여기에 제출해서 여기서 나는 돈을 받아야 되겠다. 당신은 우리의 웹사이트 또는 API에 제출을 업로드할 수 있다. 파이썬과 R,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왜냐면 파이썬과 R이 데이터 사이언스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죠. 이 언어들이 특화되어 있죠. 어떤 데이터들을 분석하는 데 특화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파이썬과 R을 통해서 많이 예측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도 지금 만들고 있는 게 파이썬을 만들고 있잖아요. 예. 고급 사용자의 경우 제출 워크플로우를 자동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뭐 이렇게 할수 있다. 그래서 누메라이는 데이터 사이언스들이 할수 있는 거고, 그 사람들이 공짜로 돈을 지불하지 않고 그걸 획득할 수 있는 거죠. 자기가 그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해서 할수 있는 거고, 일반인 사람들은 사이트에서 구매를 할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 구매할 수 있는 곳이, 그리고 지금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가격 형편없다는 건데, 그렇다는 거죠. 그 마켓도 보면 여기서 이제 사고 팔수 있죠. 근데 비트렉스, 업비트 유명하죠? 비트렉스 유명하죠? 폴로니에스 유명하죠? 힙비트시 유명하죠? 그러니까 메이저 업체들에 많이 제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비트의 27%예요. 업비트 상당히 볼륨량이 27%예요. 거의 70% 정도는 여기서 다 거래되고 있는데, 그 다음 큰건 업비트예요. 놀랍죠? 업비트. 근데 이걸 한번 잠깐만 한글로 번역을 하면, 유동성이 뭐지? 이라는 거죠. 업비트. 6불인데? 우리나라가 싸긴 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싸긴 싼데, 마켓캡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조심해야 될것 같고, 이런 코인이 있다고 알려드리는 거고,
이걸 이제 구매하라고 제가 선동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 코인은 저하고 아주 맞는 거고, 오늘 좋은 공부했던 것 같아요. 이 코인도 그렇고, 고렘까지 연결된다는 거 아주 좋은 공부를 했던 것 같고, 저한테 유용했던 것 같아요.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뉴스를 한번, 다른 건 이제 볼 필요 없을 것 같고, 이 정도 보면 충분히 어떤 건지를 알 수 있는 거고, 그런 거니까 이제 뉴스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뉴스는 코인뉴스 20번에서 통해서 NMR 알아보죠. 자, 코인 텔레그래프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인지도가 없는 코인이라서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인지도가 없으니까 찾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뉴스가 없고, 그 다음에 코인데스크 한번 보시죠. NMR로. 이건 또 왜 그래? 바뀌었나? 있네요. 2018년도. 2018년도 있네요. 뉴모라이. 뉴모라이네. 발음이 뉴모라이. 뉴모라이. 뉴모라이라고 발음하는구나. 한번 읽어보죠. 뭐 이거밖에 없는데 뭐 별로 없을 것 같은데. 헤지펀드 누모라이가, 헤지펀드 누모라이가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주식 가격을 예측하는 예측시장 이레이저를 개인 투자자에게 공개했다. 뉴스 항상 정리를 해야죠, 사람은. 어? 이게 나쁜 점이야. 이게 편집을 해야 되나? 네, 공개했고. 누마라이는 지난해 6월부터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주가를 예측하고 돈을 걸어, 주가를 예측하고 돈을 걸어, 예측이 맞으면 돈을 벌고, 주가를 예측하고 돈을 걸어, 예측이 맞으면 돈을 벌고, 틀리면 돈을 잃는 예측시장 프로토콜 이레이저 운영해 왔다. 이런 것 투기 아닌가? 이런 것들은. 누모라이를 창업한 리처드 크레이브. 아, 이 사람이구나. 리처드 크레이브. 데이터 과학자들에게 누모라이 토큰을 지급해 프로토콜을 운영해 왔다고 설명했다. 누모라이는 이제 누구나 주가를 예측하고 내기에 참여함으로써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려 하고 있다. 예측 시장을 확대함으로써 세계적으로 더 많은 헤지펀드를 끌어들이겠다는 보관이다. 괜찮은 거네요. 네. 이 말대로 된다면. 근데 CRC 그 쪽에서는 얘를 높게 평가한 것은 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만든 이레이저 맞아. 누모라이 이레이저. 기본적으로 자신이 주가 예측을 돈을 거는 그런 프로토콜이다. 사용자는 누모라이 토큰을 걸고 결과를 예측한다. 예측이 맞으면 자신이 건 토큰을 포함해 보상을 받고, 반대로 예측이 틀리면 건 토큰을 잃게 된다. 크레이브는 예측 시장 결과가 대체로 더 정확하게 마련이라고 말한다. 이걸 읽는 게 더 직관적이 맞네요. 돈을 걸고 예측하는 모델이 아무것도 걸지 않고 예측하는 모델보다 결과의 정확도나 성과가 대체로 더 낮다. 돈이 걸리는 순간 사람들은 함부로 예측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누구나 예측 시장에 참여하게 되면서 데이터 과학자들은 자신들의 예측값을 헤지펀드에 판매할 수 있다. 지금까지 가격이 어떻게 변했으며 자신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를 예측했는지 보여주는 데이터가 판매하는 상품의 홍보물이 된다. 이거 괜찮은 거 아니에요? 이거.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니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데이터 강자들이 누모라이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예측 모델을 만들면 누모라이가 이 모델을 구매해 모델을 공개하며 예측 시장에 참여한 금융기관과 헤지펀드들이 모델을 확인한 뒤 가장 정확해 보이는 예측에 돈을 거는 식으로 예측 시장을 운영된다. 데이터 과학자들은 이 과정을 통해 평판을 얻게 된다. 지금까지는 헤지펀드나 투자자들이 데이터 과학자의 실적을 판단할 만한 제대로 된 근거가 없었다면 이제는 함부로 바꿀 수 없는 데이터를 토대로 이들이 내놓았던 예측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혹은 실적이 그다지 좋지 않았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아, 무서운 거네요. 돈도 벌수 있고 똑똑하다면. 크랩은 또 데이터 과학자들이 판매한 예측이 틀린 것으로 판명되면 헤지펀드는 예측을 물리고 내기를 파괴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렇게 하면 헤지펀드의 위험은 줄어들고 나머지 이용자들의 위험은 반대로 늘어나게 된다. 그렇더라도 일반 이용자들의 예측도 전체 프로토콜 차원에서 보호된다. 과거에 누가 예측 결과를 하고 결과가 어땠는지는 모두에게 공개되어 있지만 현재 시장에 참여한 이들이 그 예측은 아무나 볼수 없다. 돈을 주고 예측값을 사야만 확인할 수 있다. 예측값을 사는 데든 돈은 모델을 만들고 예측값을 구해낸 과학자들에게 보상을 지급된다. 크레이브는 코인데스크의 현재 누모라이에 검증된 계정만 44,500개라고 말했다. 지난해 출시했을 당시 19,000개에서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누모라이의 예측시장에 등록되는 예측은 매주 약 천여 건. 지금까지 예측과 내기에 걸린 판돈만 총 100만 달러가 넘는다. 크레이브는 만약 비트코인이 금융 세계를 바꾸고 있다면 누모라이는 헤지펀드 세계를 바꿀 것. 아시겠죠? 저도 이게 투자를 아니 이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머리가 똑똑하다는 말이 아니라 얼마나 잘 예측을 했는지 한번 저도 한번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한번 재밌겠네요. 저한테는 재밌겠네요.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재밌을 것 같아요. 아주. 오늘 좋은 공부를 했고 새로운 돈벌을 찾아냈어요. 물론 저한테는 이게 돈벌이가 될지 아니면 노력만 제공하고 돈을 하나도 못 벌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물론 돈을 못벌 확률이 높은데 그래도 도전할 수 있는 게 하나 더 생겨서 아주 기뻐요. 코인데스에서 한번 보시죠. 누모라이에 대한 얘기가 있는지. 여기서 검색을 해보죠. 누모라이. 하나도 없네요. 아, 진짜. 아직도 인지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인개코 한번 보시죠. 있네. 코인개코는 있네요. 얘는 단편적인 SNS? 얘들, 어? 뭐, 이거 가격이겠죠, 뭐. 어디를 기준으로 만든 거지, 이거? 보시죠. 이 분석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누모라이. 현재 누모가는 5.69이며 20세 거래량은 17만 5천 달러? 각인 지난 24시간 동안 9% 하락했다. 이제 460만 파운드의 발행량을 가지고 있으며 1100만 개의 동전을 공급한다. 1100만 개. 비트렉스는 현재 가장 활발한 시장 거래이다. 비트렉스가 주소와 트랜잭션 탐색에 의해 여기 있다. 뭐 이렇게 있는 거고 1년 동안 그것도 80 1년 동안 83.5%의 성장률. 오, 괜찮은데? 1년 동안으로 봤을 때. 최근 뭐, 이런, 이게 다 떨어지고 있지만, 1년으로 봤을 때, 83.5%가 성장했어요. 오, 괜찮은데?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코인개코 괜찮아. 트레이딩뷰에서 차트까지도 볼수 있고. 괜찮잖아요. 이 트레이딩뷰도 프롬 할수 있는 건데, 아주 좋은 거거든요. 이것도. 크게 한번 보는 거죠. 이거 아니잖아. 맞죠? 좋게 나왔고, 이라오가 아니라,
완데이로 한번 보시죠. 완데이로. 지금 많이 떨어진 상태네. 상당히 많이 올라갔었네요, 얘도. 보면. 이거 초창기였겠죠? 비트렉스고. 거래소를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바꾸는지 모르겠네. 그래도 좀 복잡해서 하여튼 넘어가고 뭐 이거 보려고 했던 게 아니니까. 자, 그래서 비트렉스 업비트 이 가격이 쭉쭉 나오잖아요. 이게 좋은 거죠. 비트렉스 코인 개코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모두 쌍 보기 BTC 보면 대규모 거래 5.92% 순대표 구성장 0.12 바이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지금 사는 사람이 많고 뭐 그렇다는 거죠. 재밌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뉴스가 있고 자, 이걸 보시죠. 여기서 이제 이걸 뭘로 NMR로 이걸로 바꿔야 되는 거죠. 뉴스 지금 뉴스를 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아, 이게 뉴스 있어요. 뉴스. 아, 내가 소셜 뉴스 같은 것들 있죠. 가이드 뉴스 여기 있네. 찾았어요. 뉴스 보시죠. 이 코인 거 괜찮은 것 같아요. SNS에서 들어온 것도 다 보여주거든요. 단편적인 것들. 4개월 전. 아, 뉴스가 없긴 없구나. 얘도. 4개월 전, 뭐 5개월 전. 뭐 이러니까. 너무 뉴스가 없어, 지금. 그게 지금 얘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좀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안 되는 것 같고. 실제로 어디. 123등이고 뉴스가 별로 없어. 아, 이것 때문에 안 좋은 것 같아요. 블로깅 프레스 한번 보실까요? NMR 없어. 결국 없어요. 구글에서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이 보시죠. 카이스트 특성 분석센터에 뭐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이제 구글에서 검색을 하는 거거든요. 하도 없어가지고. 별 상관없는 거네. 하여튼 뭐 NMR에 대해서 투자하고 싶어도 뭐 정보가 없으니까 뭐 CRC에서는 2등급 줘서 좋다고 얘기해 주는 거 빼놓고는 뭐 그렇게 긍정적인 것들이 없어서 실제로 이제 돈 투자해서 투자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관심 코인으로 두고 앞으로 저는 이제 저는 데이터 사이언스 목표로 하는 저 같은 경우는 한번 실제로 제가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한번 올려보고 그런 다음에 다시 그 후기에 대해서 다시 올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럼 한번 하다 보면 실제로 얘가 뉴스는 별로 없지만 활성화돼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지금 이것만 가지고는 투자하기에는 조금 위험성이 더큰것 같고 실제로 한번 그 플랫폼에 들어가서 한번 사용해보고, 얼마나 좋은지를 한번 깨달아 봤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걸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끝내죠. 고맙습니다.